그 와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PPL이 들어온 건데. 아니 PPL 없이 드라마 제작하는 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알아요. 왜 모르겠어 내가. 나 저번 작품에는 심지어 내가 하자고 작가님 설득하고 그랬다니까. 근데 우리 안마의자는 좀 그렇지. 우리 세트도 작은데 이걸 어디다가 놔. 한 해만 사용하는 거 보여주고 빼줘서 됩니다. 소나마귀도 아니고 이렇게 큰 걸 하루 쓰고 뺀다는 게 말이 되나? 그에 맞는 에피소드를 만들면 되죠. 그 생뚱맞게 개연성 없이 한심만 들어가도 되고요. 쉽습니다. 그게 쉬워요? 그럼요. 쉽습니다. 이를테면 엄마! 인구가! 엄마, 엄마! 나 걱정이 있어요. 아이고 말해보렴 우리 아가. 너무 심심해요. 그게 걱정이었구나. 그렇다면 엄마가 미리 준비한 것을 이용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보기로 해. 엄마, 엄마! 이 커다란 물건이 무엇이죠? 호호호. 알면서 묻기. 엄마, 엄마! 난 상관없지만 내가 심심하다는데 왜 엄마가 여기 누워 계시죠? 어차피 맥락은 없는 거잖니.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, 엄마. 그리고 우리 집에 갑자기 안마기라니? 조금 뜬금없는 것 같아요. 세상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때론 거부할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의 신념을 바꿔놓기도 해. 15초 노출되어야 하니까 잠시만 기다리렴. 됐어. 15초 지났으니 이제 내려갈게. 하는 김에 끝까지 하세요. 전 기다릴 수 있어요. 그럼 그럴까? 그런 식으로? 네, 그렇게. 천잰데? 고맙습니다. 자, 연출팀 회의하러 가죠. 아, 그럼 이거 넣어주시는 거죠? 했잖아요. 한 거잖아, 우리 지금. 고맙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별거 아니야. 수고하셨으니까 이거 한 모금 하고 가시죠. 그럴까요? 엄청나다 우리. 됐습니다. 가시죠.